진한 녹갈색 옷을 입고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하늘에서 열매를 맺어 존재감을 내뿜다. 시원하고 아삭한 하늘말을 소개합니다. 요즘 한창 하늘말 수확으로 바쁘다는 충남 천안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야, 넝쿨이 그냥 터널을 이뤘네.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버님, 근데 하늘에서 뭘 수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제 하늘마예요, 하늘마. 그 넝쿨이 하늘로 올라가서 네. 하늘에서 달린다고 해서 하늘마라고 합니다. 열매마라고도 하고요. 예? 아니, 이게 지금 열매예요? 네, 열매입니다. 아니, 이거 돌멩이같이 생겼어요. 예. 어, 잠깐만요, 아버님, 마는 네. 땅속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땅속에 자라는 마는 이제 뿌리로 먹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열매로 달려가지고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신기하네요. 이름도 생김새도 낯선 하늘마의 주 원산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로 아열대 채소인데요. 4, 5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하며 새로운 농산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가 제철이고요. 갈색으로 변할수록 맛과 영양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 재배하는 방법도 까다롭지 않고 저장성이 좋아서 농가에선 효자로 작물로 통한다고 하네요. 그럴만하네요. 엄청 큰 거 수확했다. 오, 예. 아니 근데 아버님. 예. 아니 모양이 예. 계속 보니까 친숙해졌어요. 그럼 일반 마랑은 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일반 마랑 생긴 거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성분은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보면 잘라서 보면 그 뮤신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어, 이렇게 끈적이는 것도 해야 돼. 이렇게. 오. 보이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와, 이거 뮤신 성분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몸에 좋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네. 지금요? 아, 생으로요? 네, 지금은 드셔보십시오. 오! 네. 이렇게 딱딱한데요, 아버님? 거의 돌멩이 아, 수준이에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씹히긴 씹혀요. 아니, 소리는 상쾌한데. 아삭한 소리 들리시죠? 입안에 그 뮤신 때문에 끈적끈적하면서 근데 향은 없고 맛도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어떻게 먹어요? 이거 드실 때 요구르트나 두유에 갈아 드시면 좋아요. 요구르트에 갈면은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남다른 모습의 하늘마는 매력도 많은데요. 크기와 모양이 둥근 것부터 하트 모양까지 정말 다양해서요. 보는 재미, 수확하는 재미도 있고요. 보기엔 굉장히 딱딱할 것 같지만 껍질이 얇고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칼로리는 적고 산속의 장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도 풍부합니다. 진짜 효자 작물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아버님, 아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사실 아무 맛이 없었거든요. 이 하늘말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많죠. 뭐 볶아 먹어도 되고 찢어 먹어도 되고 무쳐 먹어도 되고 지금 먹으러 갈까요? 진짜요? 네. 그럼 이렇게 많이 수확했으니까 네. 이걸로 요리해서 맛있게 먹어요. 네, 갑시다. 가시죠, 가시죠. 생하늘마와 취향에 맞는 음료를 함께 갈아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주스가 완성되고요. 소면과 함께 채 썰은 하늘마를 매콤하게 무쳐도 좋습니다. 기름에 볶아서 고소하고 담백하게 즐겨도 제격이에요. 우와, 아버님. 네. 정말 마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돌멩이 같은 하늘마가 이렇게 예쁘게 변신을 했을까요? 갈증 해소를 위해 한 모금 쭉 맛봤는데요. 이야, 이게 확실히 이게 요구르트랑 같이 가니까요. 달콤하면서 진짜 그 마의 건강한 맛만 그 입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야, 아버님. 갈증은 그냥 싹 날아갔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일품인 하늘마 소면무침도 입으로 쏙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마가 아삭아삭 씹히면서 와 아주 그냥 입안에요 아버님. 감칠맛이 돌아요. 마가 그냥 뭔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시원하죠. 예, 이게 하늘마의 장점이네요 아버님. 볶은 하늘마는 흰쌀밥 위에 얹어서 맛봐야 제맛인데요. 밥반찬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우와! 볶았는데도 식감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우와, 그리고 왜 이렇게 고소해요?
야, 볶음이 이게 너무 신기하다. 사실 이게 생으로 먹었을 땐 아무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아서 먹으니까 맛있고 또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 야, 이 하늘말 특징들만 쭉쭉 뽑아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생과로 많이 드시는데 이제 음식 재료로 활용해서 각종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 천안 하늘맛 많이 드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